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RGM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638-6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8일 오후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DRGM 종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RGM 자, 시가총액이 1574억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4.81, 박정병 외 11인이 42.10, 그리고 호지필리님 코퍼레이션이 2대주주로 14.25. 요게 지금 요 후지필름이 이제 2대주주로 있는데, 요게 이제 후지필름의 자회사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이제 위탁 개발 생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DRGM이 노바백스 관련주로 엮이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동사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시스템 핵심 부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75%, 세계 약 105여개국에 약 217개의 딜러십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된 글로벌 유통 채널 및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실적은 이제 뭐 실적 매출액이나 뭐 이런 영업이 당기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양호한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고, 자본 유보율이나 뭐 부채 비율 상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네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4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 하지만 당기 순이익에서는 조금 개선세가 나왔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사는 좀 노바백스 관련 주로 엮여 있다라는 것 일단 참고를 하시면서 전제를 깔아놓고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캐몬이 지금 시외 상한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캐몬. 그래서 지금 시간 외 단위가 종합으로 보면 캐몬이 지금 시외상 시외상이 나와 있고, 지금 DRGM도 현재 시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4.32% 정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노바백스의 어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그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클수록 이제 노바백스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제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 효능이 90.4,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바이러스 예방에도 이제 현재 효과가 이제 확인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3분기를 목표로 FDA 긴급 승인 EUA를 이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요런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긴급 허가를 받은 네 번째 백신이 됩니다. 하여튼 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현재 DRGM 4.32% 정도 상승세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도 보면 현재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죠. 지금 21선도 이렇게 지금 꺾여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구간이 또 만들어지고, 현재 이제 요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 이후 조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던 찰나에 오늘 좀 지수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 내일 약간 갭 상승으로 띄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면 이제 좀 저항 라인을 보자면, 일단 여기랑 241선, 이제 15,700원에서 16,100원 정도 저항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오늘 시외 뭐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지가 관건이죠. 지금 현재 가격은 14,500원이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 저항 라인인데, 여기를 만약에 내일 이제 갭 상승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조금 요런 구간까지 주가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를 보겠고요. 뭐 중기적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세가 다시 단기 추세가 이렇게 꺾였고, 다시 뭐좀 이평간의 어떤 무빙을 봤을 때 추후에 좀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배열 추세 전환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DR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뭐 딱히 뭐 매수세는 안 나왔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점에서 터는 모습들, 요런 부분들을 또 유의할 필요도 있는 종목이긴 하고, 그 매물대를 좀 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매물대가 좀 많은지. 자, 여기가 많군요. 그래서 이제 15,700원 좀 오버해서 슈팅을 준다라고 하면 16,000원까지 일단 볼수 있을 것 같고, 주고 빠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2022 무료 추천 종목에서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요것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주 검색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각 버전별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를 한눈에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주 장세가 오고 있죠.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R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